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트로트 열풍의 이른바 끝판왕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. 내년에 한일 트로트 가왕전이 열리는데 그 무대에 오를 단 7명의 현역 가수를 뽑는 겁니다. 그 영예 누가 안을까요? 김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내년에 열릴 한일 트로트 가왕전을 향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됩니다.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역 여성 가수 33명이 총 집결해 단 7명이 한일전의 티켓을 거머쥡니다.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. 오직 트롯에 살고 트롯의 모든 것을 건 여성 현역 트롯 가수들의 자존심을 건 대혈투. 아마추어 오디션이 아닌 만큼 체급부터가 다른 치열한 고래 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출연진의 정체가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유일하게 먼저 공개돼 이목을 끈 참가자는 발라드 여왕이고 트로트 경력이 없는 가수 린입니다.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국내에서 첫 트로트 열풍을 이끈 방송 미스트롯, 미스터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을 기획하고 총괄한 서혜진 PD가 제작을 맡았습니다. 일본에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알리며 양국의 문화 가교 역할을 할 현역 가왕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밤에 방송됩니다. MBN 뉴스 김유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